세계 프로폴리스 사이언스 포럼 회장 및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명예회장이신 이승환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세계 녹색기구 기후대전본부의 정수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성촌문화원의 대전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2월까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과 또 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전은 인구 비례로 창업 기업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독일 드레스덴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회의에 한국 대표 10명 중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두 가지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물 인터넷입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것이 ICT 기술 중에 사물 인터넷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로 에너지 빌딩에 관한 기술입니다. 독일과 한국이 공동 기술로 개발한 제로 에너지 빌딩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얻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는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빌딩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설정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신생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제가 봤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적용받는 나라가 됩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벌꿀이 생산하는 봉산물 중에 프로폴리스로 여러분과 같이 세계 녹색 기후와 같이 20개국이 가입한 세계 사이언스 프로폴리스 포럼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올 9월이 되면은 이곳 대전에서 세계 양봉인들이 모여서 7,000명이 참석하는 양봉 엑스포인 세계 양봉대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최근 굴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메소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을 과학자들은 전자파 농약,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환경 오염의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자연이 병들면은 꿀벌들이 병들게 됩니다. 꿀벌이 병들면은 식물에 수정을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인간도 병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은 3년 안에 지구에 재앙이 온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작은 실천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앙정부나 거대한 발전회사가 지배하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세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가 또 중심이 되고 또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녹색 기술 상품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녹색 기후 기구의 여성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구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 대전에서 출발하는 이 모임이 크게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